오늘 제가 하는 레이어 방식 혹시 어떠셨나요? 저는 오늘 형태 한 라인의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사이드 먼저 자르신 다음에 뒷가이드와 옆가이드를 연결하셔서 형태 느낌을 만드신다고 하면 보다 더 빠르고 정교한 느낌의 레이어드 내추럴 스타일의 레이어를 연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저는 오늘 이런 느낌으로 형태를 자를 때는 내추럴 펌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.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, 저는 직펌보다는 유화 펌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런 느낌으로 커트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내추럴한 느낌, 레이어드,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랭스적인 느낌이 정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. 내추럴 웨이브 하실 때 이런 테크닉으로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미용인들에게 보다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헤어 모델과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